안녕하세요. 엊그제 왔는데 또 왔죠. 첫방 기념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제작 발표회도 하고 그 토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죠. 그리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켰어요. 다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도 나왔고 카카오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본방 사수는 못했고요. 그냥 다시 보기가 있어서 그걸로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첫방 했는데 1화? 카카오에서 두번 보고 넷플에서 한번 보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려봤대. 귀엽다. 네, 맞아요. 7시에 넷플에서 떴어요. OST? 네, 제가 불렀어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저도 1화부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내 발걸음이 또널 맞춰가네. 자꾸 만 익숙해져가는 걸. 네 오른편에서 걸어 가는 게 나아. 이거. 그때 제가 잠깐의 스포를 했었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네. OST가 언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오늘 너무 그 피곤한 것보다 되게 설렜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설렜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 때요. 저 학생 때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죠. 저 학생 때는 그렇게 막 수학 공식을 알려줄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죠 그때. 촬영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요랑단에서 본방 사수 이벤트 한다고요? 저도 참여하라고요? 근데 본방 사수를 못했네. 참여 자격이 없네요, 저는. 아, 맞아. 활착이. 아, 나 진짜 그 지금 봐도 너무 민망해요. 제 아니, 하면서도 제가 그때 양동이를 찰라고 발한 3만 번찬것 같아요. 그게 되게 빨리 떨어지고, 와,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해요. 제가 지금 봐도 좀 민망해요. 이게 하면서, 이게 내가 태권도를 했다지만, 이게 여기서 이게 오는 거 그냥 손으로 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로 이렇게 팍
찬 씨이어가지고 좀 많이 그쵸? 네. 김요한 탈덕하고 차은 입덕. 좋은 건가? 멤버들 몰라요. 봤는지 안 봤는지. 준서가 그 본방을 봤더라고요. 놀리던데. 제가 하는 대사가 아닌 것마저 대사를 치면서 그러던데요. 5시에 학원에 있어서 못 봐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봤다고요?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디에요? 너무 감사하죠. 옷에 뿌시럭거리는 게 있다고요? 이거 그냥 옷인데? 이거 벗을까요? 아 이거 이불 벗어놓기 좋아가지고 이불 뺄까요? 이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꾸만 음원은 제가 알면 알려드리겠는데 이건 리얼로 모릅니다. 네. 되게 빨리 그때 저녁이었는데 제가 새벽 4시인가 바로 스케줄을 가야 됐었는데 녹음을 저녁에 그때 스케줄 하고 녹음을 갔다가 진짜 빨리 녹음 끝내고 바로 갔었어요. 네, 스케줄. 아, 저 어릴 때 공부도 잘해서 공부시킬지 태권도 시킬지 아버지가 고민하셨다고요? 아버지가요?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는 진짜 잘했고요. 뭐 나쁘지 않게 했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아, 윙크 소원이에요? 차원도 태권도를 잘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감독님한테. 이게 차원이 태권도 잘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차원은 다 잘해. 바로 그냥 절 납득시켜 주셨어요. 아, 다 잘하는구나. 만능이네, 이 친구. 이러면서. 네. 네, 차은은 만능 캐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 은근히 쉬워가지고 과학. 근데 국어를 좀 싫어했었어요. 뭔가 너무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웠었고 엄마한테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어. 본문 안에 다 답이 있다. 없거든요. 자꾸 있다길래 본문만 30번 다시 읽어봤던 거.
아니, 그렇다고 오늘부터 곧 국어 싫어하고 과학 좋아하지 말고, 꿈이 있잖아요. 문과든 이과든 이게 꿈이 있으니까, 그 꿈에 따라 맞춰서 좋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제 카톡 오셨어요. 드라마 찍느라 수고했다. 오늘 너무 일화 잘 봤다고, 그러셨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질문. 오빠는 빨대 구멍이 한 개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빨대가 구멍이, 잠깐만. 그러네. 한 개죠, 한 개. 이 통로니까, 이렇게. 하나, 그쵸, 하나죠. 아, 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목요일 밤 부른 영상. 아, 맞아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랩을 하라고 하셔서 랩을 했는데, 서울 최고의 노래 잘 부르는 여자인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사감 선생님들이 둘이 같이 해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되게 율동적.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y 8 하면서. 장미향, 어떻게 알았대? 서울 최고 축제의 이름은 장미향입니다. 장미향 축제였습니다. 네. 반성문 글씨체, 오빠 글씨체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조금 썼어요, 뒤에. 살짝. 네. 자전거 잘 타냐고요? 자전거를 잘 타요, 저는. 아, 영화 왔다가 바지 벗고 있어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자전거 손 놓고 탔었죠. 네, 근데 손 놓고 타다가 엄마 혼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오늘의 TMI. 오늘 나는 봉구스 밥버거를 먹었다. 칠리 치킨 맛.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는 위험하잖아요. 아빠가 오토바이 타면 다 다용대에 부신다 그래가지고. 다용대에 부서질 바에는 오토바이 안 타죠. 외발 자전거까지 나왔네요. 외발 자전거 못 타요. 외발 자전거 어떻게 타요? 저 운전하는 거요? 운전하는 거는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나중에 뭐 운전 항상 하니까.
날쭉 뽈뽈이 흰 색깔. 애드립? 1화에서 애드립이 있었냐고요? 애드립이 근데 되게 그형 누나들이랑 즉석에서 되게 해요. 아, 오늘 인터뷰 오늘 제작 발표 좀 떨렸어요. 오늘 왜냐면은 이게 뭐 예능이나 뭐 어떤 쇼케이스나 뭐 이런 거는 해봤어서 괜찮은데 이게 배우로서 처음 제작 발표회를 하니까 어우 떨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네, 느낌이 달랐습니다. 허니는 반성문 안 써봤는데 한이는 반성문 써봤어? 한이는 반성문을 꽤 썼죠? 그렇다고 뭐 불량 학생은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운동만 했는데 근데 이제 또막 자고 막 이러니까 즐겨보는 스포츠 있냐고요? 저는 UFC 즐겨봐요. SNS 같은 거 하면은 제가 팔로우를 해놓으니까 네. UFC 자주 봐요. 뭔가 그 아직 그 몸속에 끊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투기 종목을 했었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와우 아, 오토바이 탔었죠. 저 오토바이 그 노모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뭐제 다리보다 작은 오토바이를 탔었죠. 그쵸. 아,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오도방구라고? 오도방구. 오도방구. 그 오토바이 손민수 했다고. 손민수가 뭐예요? 손민수? 손민수? 송민수란 친구가 있어요? 어떤 분이시? 송민수? 송민수. 제 중학교 후배 이름이 송민수였는데. 따라하는 게 손민수라는 게뭔뭔 소리야? 따라하는 걸 손민수라 그런다고요? 손민수랑 따라하는 게왜 똑같지? 손민수. 너무 사람 이름 아니야 이거? 손민수? 뭐 어떤 줄임말이에요?
손가락? 아니. 아, 치인트라는 그 드라마에서 따라하는 캐릭터 이름이 손민수라고, 주인공을 따라하는 캐릭터 이름이. 아. 와, 대박. 그럼, 아, 용민수라 한다고? 저를 따라. 와, 진짜 별게 다 있다. 와, 대박. 대단해. 요하나 TV에 너 나오면 엄마가 사위 나온다고 좋아한다고요? 저희 어머니랑 그 상의가 되신 건가? 장난이에요. 다음화 스포?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 예고편에 보니까 막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아, 키스신? 마지막에 할까요? 말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첫사랑이요? 첫사랑은 누구한테나 있죠, 당연히. 저는 첫사랑이 언제냐면 아, 첫사랑이 그 제가 고운반 때 6살 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고운 반. 고운. 제가 고운 반? 7살 때 바른 반. 5살 때 예쁜 반. 그렇죠. 예쁜 반, 고운 반, 바른 반. 그 고운 반때 옆반에 슬기반이라고 있었거든요. 슬기롭다 이제 그 슬기반.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그 경쟁을 많이 했던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컸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네요. 6살 때만 이제 반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고운 반, 슬기 반. 고운 반이 더 짱이다. 막 이런 거. 슬기 반이라뇨. 슬기 반이지. 유치원에 슬기 반이 어디 있어요? 슬기 반이라뇨. 아, 실검에 아울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검에,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운전하는 신이 없냐고요? 하는 신이, 원작을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나름 일종 보통입니다, 좀. 대학 가면 김요한 같은 남자 있냐고요? 많아요. 전 많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도 스케줄 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우리도 봤어. 짱이래. 그래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많아? 허벅지 씨는 위아이에서 오빠가 1등이에요? 네. 둘이 된 벼도 제가 이겨요. 요한이한테 차이고 싶대. 안 돼요. 그 상처 받잖아요. 차이면 누구든. 컬러 렌즈 안 꼈는데? 저 렌즈 안 껴요. 그 시력 렌즈만 낍니다. 네. 아, 차이는 게 발로 차이고 싶다. 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로. 스포츠에만 사용합니다. 예전 학교에 교복을 입었냐? 아니요, 저는 교복을 잘안 입었었어요. 중학교 때도 운동한다고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교복이 없었어요. 교복이 추리닝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복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21살 때부터 갑자기 교복을 엄청 많이 입기 시작했죠. 뭐 교복 색깔별 파란 교복부터 시작해서 그 이번에 찍을 때 회색 교복에다가 시즌 그리팅 때 남색 교복도 입고 내년에 교복을 또 입어야 될 생각 또 입을 생각 입을 예정이에요. 네, 3년째 입전해. 아니죠, 아니죠. 아, 3년째 되죠, 내년이면. 연기 멋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또그 원작이 너무 히트가 돼가지고. 또 제가 근데 원작의 배우님이랑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근데 그걸 이제 대중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엄청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이제 해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또 다른 정서의 차원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지? 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 느낌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차원만의 차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셨어서 너무 그게 제일 큰 위로였죠, 저한테는. 이게
그 캐릭터를 받으면 캐릭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엄청 집중해서 다다다다 얘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뱉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버즈 노래 부를 때 솔직히 속으로 같이 따라 불렀지. 그럼요. 이게 왜냐면은 뒤에 서 있잖아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그 왕세형이라는 캐릭터 형이 너무 그걸 잘 표현한 거예요. 너무 웃기게 너무 근데 심지어 잘해. 그래서 더 웃겼어요. 잘하는데 웃기게 잘하니까 너무 웃겼었어요. 이제 진환이 형이랑 같이 막 하는데 솔직히 웃겼는데 그때 나는 그 생각을 했죠. 나는 소리가 이제 괜찮아졌구나, 괜찮아졌구나, 괜찮아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했죠. 뒤에 뭐요? 아무것도 없네. 아, 맞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는 이루고 싶으신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양 제2조상. 교칙에 연애 편지를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이러면서 저 대사를 그렇게 막긴 거는 또 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짧은 것들은 잊어버리는데 긴 거는 그거 대사를 치려고 외우니까 엄청 그래서 머릿속에 더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쵸. 내년에 제가 벌써 23이네요. 셋, 넷, 다섯, 여섯이 중반이라고 하나요? 그 시옷받침 들어가면 중반이라고 막 주변에서 그러던데. 중반 맞아요? 초중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초중반. 초중반. 방송에는 좀 어렵습니다. 방송에는 방이 막 그렇게 막 깨끗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22개월이라고요, 제가. 22개월에 이 정도면은, 어우, 많이 크겠다, 얘는. 22개월인데 키가 181이야. 근데 지금 그냥 튜닝. 튜닝. 오늘 나온 장면들은 여름에 찍은 거냐고요?
뭐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그 여름이랑 겨울이랑 섞여 있어요. 겨울에 여름 신 찍은 게 있고 여름에 겨울 신 찍은 게 있고 뭐 그런 거라서. 오늘 첫방한 기념으로 이렇게 V앱을 켜봤습니다. 아, 맨날 이런 말만 하면 갈깍 잡지 말래. 갈깍? 에이, 갈깍이라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 오에스티 한 소절. 요즘 자꾸만 네가 눈에 밟혀. 다다다다다다다다 꿈만 요즘 자꾸만 네가 생각나서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어. 이게 가사가 갑자기 부르면 갑자기 까먹을 수 있어요. 갑자기 부르면 당연히 갑자기 뭐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밥 먹자, 시키자, 뭐 먹을래? 하면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제 물어보면은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첫방 봤는데 나도 연애하고 싶어지더라. 그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 연애 세포를 이렇게 막 팍팍팍팍팍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어제 용아한테 용아라고 불러도 된다고 허락 맡은 05년생인데 용아 오빠한테 요한이라고 불러도 돼요? 05? 어제 된다, 그때 된다 그랬는데 저한테 요한이라고 부르는 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연애하고 싶냐고요? 화도 안 하니까 생각도 없는데. 아, 저는 그러면 40분 될때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까 봐, 궁금한 것도 좀 있으실까 봐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딱 켜봤어요. 네. 요 하나 고르다. 피자, 치킨? 전 치킨이요.
2021년 해가 뭔지 알아요? 김요한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2021년 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 아, 오늘 저녁은, 아, 그러게요. 저 오늘도 봉국수 밥 먹고 하나 먹었네. 이게 뭔가, 이게 하다 보면은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울산 사투리? 울산 사투리가 뭐 있지? 준서가 뭐 하지? 아, 준서, 그게 울산 사투리인가? 맨날 방에 와가지고. 김요한 인났나? 김요한 인났나? 이러는데. 왔나? 생각해보니까 얘 자꾸 왜 맨날 나한테 반말하지? 김영희 님은 인났나? 요하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벌컥 하는 거안 돼. 는거 알아? 저번에 한번 당했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당해서, 안 먹혀요. 다음에는 못된 역할 보고 싶다고요? 약간 교복 색깔에서도 뭔가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까고 뭔가 남색이나 이런 거 교복 입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느낌이 나야 된다 그러지? 아무튼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막 이런 표정. 약간 왜 이렇게 하면 좀 순순해 보이고 겸좀 날티 아 날티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런 거 나와 보이잖아요. 왔나? 이런가? 아, 상명대 최초합! 오, 진짜요? 후배네. 장난입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요한이 실제로 반성문 못 써? 실제로 반성문 잘 쓰죠. 일단 죄송합니다를 한 30번 정도 써야 되고요. 일단 뭐 죄송합니다로 랩하면 랩해야 돼요 랩. 네, 그럼 죄송합니다. 6카운트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왜 무엇을 약간 이런 거 정확하게 맞춰서 따박따박 반성문 쓸때 팁이에요. 반성문 쓸때 선생님의 권력으로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네, 선생님의 권력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드라마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면 뭐 날라와요. 네. 알겠죠? 그쵸, 그런 거 따라하면 큰일 나요. 봄날 커버, 아, 이거 봄날 커버, 아, 너무 감사해. 봄날 커버, 그거 되게 의미 깊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의미가 되게 깊었어요, 그 무대는. 뭔가 지금 이 시국에 뭔가 좀 적절한 표현도 잘 됐고, 네, 마스크로 가려져서 서로의 말도 잘안 들린 안 들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걸 수화로 표현한 것도 있고, 시린 날 불안해 본다, 이게 수화 제그 수화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벗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봄날이 찾아올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뭐 그런 걸 알고 봐주시면 좀, 이거 처음에 마스크 벗는 게 웃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를 알고 봐주시면 뭐 뜻이 깊지 않을까요?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이게, 아니 이거 동환이 형이 아이디어예요. 동환이 형 아이디어. 요한아 너는 마스크 벗으면서 시작할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죠. 자 그럼 아이니쥬도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이제 기본기를 배우지도 않고 뭣도 안 배우고 처음 몸을 쓴게 아이니쥬였어요. 그때 그 지원 영상에 춤 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발만 찰줄 알았던 애였는데, 그때 용화가 아이니쥬 알려줬었는데, 와 그거를 지금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 직원 누나가 그 이거 했던 거라고 예전에 보여줬었는데, 핸드폰을 던졌어요. 와, 못 보겠더라고요. 네, 제발 삭제해달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맞습니다. 네, 충격과 공포였고, 그랬었습니다. 도레미파. 도레미파 안무는,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우, 40분에 끝나는데 지금 48분이네요. 이게 여러분이랑 말을 이렇게 하다 보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전과 후 비교. 에이, 지금이 훨씬. 그때는, 아, 그때는 진짜. 어우, 생각도 하기 싫어. 그땐 너무, 제가 진짜 충격과 공포였다니까요. 오 마이 갓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보자. 알겠습니다. 자주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앞으로도 자주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그럼 다음에 보자. 이러고 껐으면 진짜 웃겼겠다. 여러분, 저도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하니, 다음에 또 브이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공식 포즈죠, 브이. 40분에 간다 그랬는데 지금 50분 했어요. 50분. 그쵸? 아, 이게 시간 8시 40분이 아니라 그 라이브 그 시간 그거 40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첫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화, 3화, 4화 이렇게 24화까지 정말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셨겠죠? 지금 시간 8시 반이니까. 네,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그럼 담배 보자. 한번 안녕.